요즘에 가을 신상 예쁜 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가을 신상 예쁜 것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하고 있는데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막 있고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가을 옷을 사야겠다는 그걸 못 느끼시는 것 같아. 진짜 이제 몸으로 가을 왔네, 선선해졌네, 이거를 체감해야지 본격적으로 가을 옷을 살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뭐 가을 신상 예쁜 거 사기 전에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필수템, 기본템 뭐 요런 영상이 될것 같고요. 빠트린 기본템 없는지 오늘 영상으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 기본템은 바로 무지 긴팔 티셔츠입니다. 긴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품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 아우터 안에다 이너로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드티 맨투맨 안에다가 또 레이어드용 티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사실 니트에다가 입을 때예요. 이 니트를 뭐좀 까슬까슬한 원단 입다 보면은 맨몸으로 입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몸통 말고 맨 팔에, 맨 살에 닿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무지 쭉티 입고 니트 입으면 너무 좋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라운드넥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완전히 뭐 맨투맨이나 후드티 안에 이너용으로만 입으실 분들은 넥라인 조금 더 여유롭게 나와가지고 유렉으로 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밑단이 트여 있으면 레이어드용으로는 더 좋긴 하더라고요. 활동성이 좋아가지고. 컬러는 뭐 흰색이랑 검은색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둘 중에 한 개만 딱 구비하라면 일단 무조건 흰색으로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기본 데님 팬츠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본이라 함은 일자핏, 스트레이트 핏.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가을 남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데님 소재를 절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가을에 패셔너블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 남자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원단이 데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 와이드 핏이 유행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히려 기본 핏 바지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기본 핏 청바지 하나 있으면은 활용도가 이거 너무 좋습니다. 활용도가 왜 좋을까? 와이드핏, 오버핏 청바지는 확실히 좀 스트릿하고 캐주얼한 무드가 강해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입기엔 너무 좋긴 하지만, 요런 기본핏, 스트레이트핏 팬츠는 반대로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 주기에는 이게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지핏의 추세가 조금 슬림해지면서 밑단은 좀 넓어지는 플레어 핏이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구매했다가 박아두고 안 입고 있는 약간 슬림한 핏의 스트레이트 핏 팬츠 혹은 그냥 일자 데님 팬츠 있으면은 그거 그냥 꺼내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 아예 오버핏 데님밖에 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정핏 팬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사실 무난무난하게 기본빵 하려면은 뭐 워싱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데미지 들어간 느낌 말고 그냥 이렇게 단색으로 된 것들 있죠. 중청, 영청 다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블랙 데님도 괜찮고 생지 데님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핏은 조금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기본템, 무조건 가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뭐 기본템 하면은 역시나 무지 후드, 그리고 무지 맨투맨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만 구비해 두면은 가을 겨울 내내, 그리고 내년 봄까지도 진짜 사골 우리듯이 쭉쭉 우려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국밥템 같은 그런 거죠. 요 무지 디자인이라 가지고 그냥 흰색 기본 무지 티 입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코디를 하든지 다잘 묻어나는 편이고요. 너무 과한 오버핏이나 완전히 딱 붙는 정핏 말고 그냥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기장도 살짝 짧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흰색 긴팔 티 살짝 보이게 입어주시면은 솔직히 요거는 그냥 가을에 완전히 기본, 정석, 중간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코디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이제 요 후드끈이 달려있는 게 기본 디자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예 후드끈 없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 뭐 버튼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런 디자인의 무지 후드 혹은 무지 맨투맨,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맨투맨 못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튼 무지 후드와 무지 맨투맨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뭐 필수 기본템은 역시 셔츠입니다. 셔츠는 아예 안 입는 분들은 또 아예 안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뒤쪽으로
배치를 해봤는데 사실 뭐 기분템 얘기할 때 이건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흰색 옥스포드 셔츠 혹은 하늘색 정도까지가 완전 기본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히 뭐 몸에 핏하게 맞거나 원단감이 드레시한 느낌으로 해가지고 정장 셔츠 같은 느낌 말고 이렇게 조금 러프한 느낌 나면서 옥스포드 소재로 되어 있고 핏도 그냥 적당해가지고 넣어 입었을 때도 무난하고 빼 입었을 때도 그냥 무난한 이런 흰색 셔츠는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스포드는 아시죠? 원래 속옷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기본템은 요거예요. 검은색 슬랙스인데요. 패션에 진짜 관심이 없다고 해도 한 벌쯤은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템인 것 같아서 무조건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 뭐 경조사라든지 조금 격식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어가지고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이 정통적으로 요런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드 핏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좀 트렌드에 맞고 요즘에 세련된 실루엣으로 골라보자면은 너무 또 와이드한 느낌 말고 살짝 일자로 떨어지면서 끝부분이 조금 이렇게 퍼지는 세미와이드 핏 느낌이 괜찮은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올드머니 패션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좀 셔츠랑 이런 슬랙스 같이 해서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미니멀 룩 깔끔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검은색 슬랙스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이제 요즘에 많이 보이는 가죽 자켓 같은 거 신상으로 싹 입어주면은 또 남성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게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뭔가 필수템이었죠. 필수템이었는데 또 지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가 싶어가지고 분량이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기본 트레이닝 팬츠죠. 이 회색이 가장 무난한 기본인 것 같고 대신에 밑단 조거 형태인 것보다는 이렇게 세미와이드 느낌으로 퍼지는 이런 트레이닝 팬츠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요즘에는 트레이닝 팬츠가 이제 뭐 옆에 트랙 팬츠 스타일도 많이 나오고 뭐 나일론 느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FW 시즌에 가장 활용도 좋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기본템은 역시 요 기본형 디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트렌디한 아이템들은 일부러 뺐습니다. 기본템, 막 필수템 이런 카테고리이다 보니까 카고 팬츠, 파라슈트 팬츠 이런 거는 빼놨는데 그런 필살기 바지들이 매일매일 입을 수는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묻어나는 요 기본템들, 특히나 바지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구비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바지뿐만 아니라 쭈키라든지 후드티 셔츠도 마찬가지니까 요번에 저희 영상 보시고 기본템 한번 옷장에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도 늦었는데 어떻게 좀 텐션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잔잔하게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집에 가시죠. 안녕.